그냥 전체적인 평가는 그냥 암암리에다 끝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거 시민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알 필요가 없어? 저도 이제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제 올해 10월에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예산이 한입에서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출연재단, 그 다음에 우리 결혼재단 행사에 관련된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 이천시가 축제가 상당히 22년 할 때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아시죠? 그 이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전 거는 뭐 7대 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후로 될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 때랑 코로나 때랑 그다음에 22년 그 이후에 8대 때 들어와서 일기의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회사만 말씀드리면 80억 정도에서 그 내에서 80억? 80억? 아니 10억.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104억 정도가 추가 비용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지금 자료로 받은 걸 따지면 370억이 돼요. 370억이 네. 이 자료로 행사비인가요? 네, 행사비입니다. 전체적인 거.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24년도 거 토탈 비용이 네. 그 정도를 좀 더해보니까 어떤 잘못인지 제가 올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비용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1, 2회가 늘었다는 기조가 없는 게 생긴 거예요. 아니, 1회가 생겼는데 1회가 개최되었는데도 예. 지금 담당하는 말씀은 예. 기존에 있던 거 그냥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부가 늘은 것은 얘기지만 말씀하셨던 풀고는 아니고 상당히 늘었어요. 이게 일단 자료를 내가 보고 말씀드리고 잘못 가져온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행사비 공그 사주라는 것도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업이 여기 자료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보시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행사가 2000이 한 50억이에요. 54개.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비용들 2000시에서 복지나 뭐 전체 관광이나 다 받는 거예요. 예. 이거 제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에 대한 비용 상당히 자료로 얘기 드렸을 때 늘은 거고 피부로 느끼는 것도 늘었어요. 그죠? 제가 근데 제 기준이 자료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어요? 고민을 해보세요. 예산이 없어도 고민 아직 틀림 없어? 소상공인 따로 1차적으로는 관료소에서 이제 하는 것이 고민을 아직 안 가졌는데 그 이전에 뭐 좀 이상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뭐 추가 재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행사하실 것이고 아니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거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 같은 거 고민해 보시면 기획 예산입니다. 있어요? 반지 구성별로 보고 받은 거 있어요? 그것은 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겠죠. 쓸 수 있는 재원상에서는 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담당자분은 지금 그 2000시 관내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사실 어떤 일은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런 얘기는 많이 있죠. 아니 이제 제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기획 예산이잖아요. 전체적인 2000시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 듣고 부서별로 얘기가 좀 재원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산을 기획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니 2000시에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SOC에서 말씀드렸죠. 다들 얘기했었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올 지금 다 거의 중단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단이야 보니까 다. 그죠? 하청업체들도 예산을 못 받아서 본인들이 시스템으로 본인들이 이제 빚을 얻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 예산에서는 보고 받은 지침도 있어요.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 거? 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돈과 그렇게 이러면 안 되지. 돈과 기획이라는 지금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솔루션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성, 뭐든지 재성이.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서 줄여. 적재적소라는 단어도 있고, 그죠? 효율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달라고? 뭐 알려주는 거 들어요? 안 듣잖아.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정말로 시민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보다듬어 주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기획 예산에서 다시 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민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빚을 얻는 것, 뭐,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재적소의 예산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 부서에 아니, 어디서 돈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여기서 우선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서에 지금 담당관님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분들의 의견이 지금 이런 의견이 있으니 우리는 각의 역할을 해서 담당관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건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문 임기제 공무 알죠? 보자고요. 네. 그 자격을 요구를 했어요, 제가. 예. 그 자체 임용 쪽에서는 임용 계약을 갖다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문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좀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시민분들 꽤 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았어. 이분이 이제 보니까 임기, 전문 임기제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어. 그럼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금평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금평이라는 자료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달라는 게 안 갖다 줬어. 개인정보로 때문에 안 된다는데, 여기 들어온 수명부터 어느 정도 행정감사 자료 요구 시에는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판단하고. 아니,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 지금. 예, 평가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비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뭐 빼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평가는 그냥 감안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거 시민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알 필요가 없어? 별도 할 일도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자료 요구를 하면 좀 성실히 좀 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법적 의미가 의뢰된 거는 지워서 오든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라도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한테. 단순히 개인정보가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자료. 이거 빼고라도 평가에 대한 것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에 대한 거는 당연히 평가는 우리도 평가받는 거예요. 그 평가에 대한 건 시민들이 알 거기에 대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도 답변을, 자료를 갖다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프리카 대지열병에 관련돼서 아시죠? 대략적인 거 아시잖아요. 예, 인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춘천에서 2천으로 15,000주가 사체가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청에서는 인지를 처분 못하고 있다가 제보자가 나온 거예요. 관련 부서에 이걸 다 인정을 해드렸는데, 2012 공단 공공주님께서 다 내일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 사체가 한 800톤, 900톤이 네, 이천에 어떠한 이제 이천에 어떤 인지 행정기관 어떤 뭐 공유 자체도 없이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2주 동안 거기서 그 시설도 연구 시설에서 사체 처리를 하고 이게 처리가 됐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춘천시에서 보다 이제 2차를 받고 처리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라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제보하신 분은 절차상 행정적인 절차에 의문을 갖고 계세요.
인허가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연구 시설에 상식적으로 조단 입찰을 해서 그 개인이든 기업에서 자기 수익을 위해서 연구 시설에서 그 시설을 하고 시설에서 거기서 엔더링이나 벌처리나 하세를 해요.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돼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셀프스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다 찾아가서 얘기했었는데 내 일이 아니다 아니다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이후에 그 사체에 대해서 이제 그 방역팀장을 통해서 친화 부분을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혹시나 뭐 몰라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춘천 우리가 거기 입찰 보고 내용이 승낙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허가서가 그 가림으로 들어가서 이게 승낙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지자체에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천시에서도 승낙서를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까요? 안 해줬겠죠. 근데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해준 것들 이 담당자는 연장 신청이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한 거예요. 뭐 하겠다.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 그 학교도 몰랐던 사실인 거예요. 네. 학교를 인재한 서류가 들어와서 서류가 발급된 거예요. 연장 신청으로. 근데 이게 잘 뭐 이거를 그쪽에 뭐 수전시에 저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도가 안에 지자체간 이동을 하면 이동 차단이 되어서 민감한 반응인데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본명을 찾아보니까 농림식품과 반응이나 여러 가지 뭐 기준이 다른데 농림식품에 관련돼서는 뭐 검사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게 뭐 지자체에 문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게 사전에 저희가 제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다행히 뭐 양육 없이 잘 지금 이제 행정적인 서류적인 문제는 짚어봐야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어떤 피해는 없어요.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차적으로 이천시에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일부 확인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식적인 조사는 아니고 일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에도